안녕하세요. 임상병리 국가고시 임상화학 부분 비단백 질소입니다. NPN, Non-Protein Nitrogen.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딱 중요한 것만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비단백 질소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청 중에 단백질을 제외한 비단백 질소다. 그리고 단백질 대사에 있어서 종말산물과 그 중간 산물을 포함해서 바로 비단백 질소라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 체내에서 필요 없는 물질입니다.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되어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합니다. 콩팥 기능 장애는 배설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비단백 질소, 즉 NPN의 혈중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의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 총 비단백 질소 NPN입니다. 생체 내에서 질소 화합물의 대사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백질이 나오게 됩니다.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은 아미노 애시드, 아미노산이 되죠. 근데 이게 탈아미노 반응에 의해서 암모니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암모니아는 이산화 질소가 되며 또한 질산염을 형성하는데요. 이 질소 화합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암모니아가 반이나 조직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아미노 트랜스퍼라제라는 효소, 즉 AST 등에 의해서 글루타민을 합성합니다. 그런 후에 간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간 안에는 글루타민아제라는 게 있습니다. 글루타민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암모니아가 유리되게 됩니다. 이 유리된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바로 카바밀 포스페이트를 합성합니다. 그래서 이 카바밀 포스페이트가 바로 요로회로인 유레아 사이클 또는 오리니틴 사이클이라는 회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르기나아제에 의해 아르기닌으로부터 요소가 생성됩니다. 후에는 사구체를 거쳐서 요로 배설을 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질소 화합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단백 질소 어떠한 종류가 있고 함량은 어떠하며 참고치를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단백 질소에는 이렇게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블로드 유레아 나이트로겐, 요소질소, 또한 유레아라고 하는 BUN이다. 그리고 이거는 45에서 50%가 존재하고 있으며 참고치는 9에서 18mg per dL다. 다음은 아미노산 질소가 있는데 이것은 20%를 차지하고 3.5에서 6mg per dL다. 다음은 요산질소, 이것 20%를 함량하고 있고 또한 3.7mg per dL다. 그리고 크레아티닌 나이트로겐, 크레아티닌 질소는 5%를 차지하고 0.8에서 1.5mg per dL입니다. 크레아틴 질소, 그리고 암모니아 질소 0.2%에 70에서 150mg이 아닌 마이크로그램 per dL입니다. 이 표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비단백 질소의 정상치는 25에서 40mg per dL고 비단백 질소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BUN이다, 요소 질소다.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정된 물질로서 100% 여과되는 게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질소입니다. 또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한 NPN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이 BUN, 즉 요소 질소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이게 높아진다고 해서 이게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독증일 때는 요소 질소가 80%에서 9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간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이 요소 질소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비단백 질소가 높아졌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높은 게 아니라 간질환 때는 BUN 수치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백 질소의 임상적인 의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중에 비단백 질소가 증대, 즉 증가할 경우에는 질소 혈증, 그리고 신장의 혈류량이 감소될 경우 신장 기능 부전, 그리고 신장 이하에 요로의 폐색이나 요독증 또는 자간증에서 증가가 됩니다. 감소할 때는 바로 간 기능 저하일 때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수혈증, 기아, 임신 말기에는 NPN이 감소가 됩니다. 즉 간질환이나 콩팥장애 관련 대사 이상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측정 시 주의사항입니다. 비단백질소는 4도, 즉 냉장고에서는 수일간 안정됩니다.
또 용혈이 있는 검체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항응고제 암모니아 옥살레이트를 사용 금지합니다. 종류로는 EDTA나 또한 더블 옥살레이트라는 이중 수산염도 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검사는 측정 시 종말산물이 암모니아 양을 측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물질인 암모니아가 들어가면 검사가 안 되겠죠. 비단백 질소의 측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로는 이렇게 켈달 네슬러법 그리고 켈달 인도페놀법 이 두 가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원리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비색법에서 다르게 되는데요. 또한 반응을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를 다르게 나타냅니다. 먼저 재단백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비단백 질소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폴리누법을 사용하게 되고 산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산화 과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단백 과정을 통해서 비단백 질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과 황산과 반응을 시켜주면 황산 암모늄이 생성됩니다. 즉 암모늄 설페이트입니다. 이게 바로 중간 생성물입니다. 이때 끓여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늄 설페이트와 NaOH를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암모니아가 유리되게 되는데요. 이때 하얀 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가스의 주성분은 이산화질소와 질산염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비색법에서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유리된 암모니아와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로 네슬러 반응법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와 네슬러를 반응시켜주면 이러한 반응물이 형성되면서 이 황적색의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 유리된 암모니아와 베르텔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와 베르텔로를 결합시켰더니 바로 인도페놀 블루, 블루색이 나오게 됩니다. 전에는 비단백 질소의 원리를 보았고 이번에는 시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백 시약, 아까 무슨 법이었죠? 폴리누법이죠. 그것은 이제 10%의 텅스텐 나트륨 그리고 황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화제로는 황산을 사용하고 있고 암모니아 유리 시약으로는 수산화 나트륨, 즉 NaOH가 있습니다. 네슬러 반응 시약을 먼저 보게 됩니다. 요오드하고 수은의 원소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시약을 보시게 되면 알칼리 유도제가 필요하고 머큐리 요오드, 이게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 포타슘 요오드는 바로 산화제입니다. 다음은 베르텔로 반응 시약입니다. 먼저 NaOH 똑같이 알칼리 유도제를 사용하고요. 또한 페놀이나 살리실산 같은 그러한 물질을 사용합니다. 또한 니트로 프루시드 나트륨과 정색 시약인 차염소산 나트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측정물로 네슬러 반응은 바로 암모니아 디머큐릭 요오드가 생성됨으로써 등적색으로써 흑광도는 470나노미터다 이렇게 나왔고 베르텔로 반응을 이용한 검사법은 결과물이 인도페놀 블루다. 그 중에서도 반응색으로는 블루색이며 흑광도는 630나노미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비단백 질소인 MPN, 다음 시간을 위한 기초 단계입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은 좋아요.